안녕하세요. 박윤희 디자이너입니다. 어, 저를 표현하려고 하면 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도전하기 위해 태어난 박윤희 디자이너. 제 컬렉션은 사람들이 입음으로써 그 컬렉션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입고 어, 뭔가, 제가 항상 그 결과물을 컬렉션을 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고, 입고 하면서 다른 뭔가의 결과를 다시 또 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서 완성을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해요. 되게 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근데 그 자신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가장 어 뭐지? 시드머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DNA에 뭔가 인스플레이션을줄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저 보고 잠을 언제 자냐고 그래요. 근데 잠한4 시간 자요. 근데 그 대신 뭐 몸에 안 좋은 건다안 먹어요. 그리고 뭐 제가 쓰는 언어들도. 모든 에너지가 저한저 저 손과 모든 식스센스에서 다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단어, 좋은 음식,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에 에너지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어, 패션 디자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 주로 받는 인스프레이션은 바로 저예요. 박윤희. 박윤희가 너무 다양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를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두고,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배우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지, 항상 그걸 되게 집중해요. 이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결국 제가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우고 또 채우고, 이런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인스프레이션은 항상 제가 받고, 제가 이 인스프레이션을 패션이라는 어떤 랭귀지로 풀어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스프레이션이 되고, 그 인스프레이션이 된 옷이 사람들에 입혀져서 그 컬렉션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2024년 SS는 뭔가, 어, 제가 인스프레이션이 뉴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뭔가 행운을 찾은 느낌 그 순간의 추억이 좌표가 됐어요. 그런 좌표는 모든 사람한테 존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서 이번 컬렉션 인스프레이션을 더 그리겨스 이토피아라고 컨셉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뭔가 편견을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아티스트만의 표현이 자유로운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버들한테 기부를 받고 그리고 꿈을 성장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받는 거에 막 익숙할 수 있으니까 제 쇼를 통해서 사람들과 행복을 공유해주고, 주는 기쁨이 어떤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어, 그런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됐고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 같은 네이크로바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에게 행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애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네이크로바에다가 자기 꿈을 적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만든 티셔츠, 아트웍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우리는, 어, 피날레 때 사람들한테 메시지, 너희가 꿈꾸는 메시지를 주자. 사람들한테 이게 꿈은 전부 다 꾸는 신기루거든요. 근데 그 꿈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꿈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 하나하나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성공이 되니까 애들한테 그런 기버로서 성공하는 그 잠시나마의 그런, 어, 인스프레이션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옛날 어릴 때는, 어, 몰랐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좋은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잘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문제를 더큰 시너지가 되고 이걸로 이제 더,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성공이 더 가치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그거를 제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해지도록 사람들이 더 시너지를 모아 주는 거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곧 어, 뭔가 꿈을 향해 가면서도 가장 필요하고 필수인 거구나 내만 독보적으로 잘났고 잘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몽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다운 게 어, 뭔가 투명한 거더라고요. 그 투명한 거, 제가 블링블링한 것도 좋아했어요, 아기 때부터요. 그래서 뭔가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한, 어, 결혼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은 반지가 다이아잖아요.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원석 자체가 엄청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과 다른 노력? 그리고 이 노력 자체도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힘든 기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뭔가 하나를 주긴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제가 어, 반짝인 제 자신 자체가 반짝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짝임이 모여서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에티튜드는 자존감이 높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는 것도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완성이 완성이 될수 있고, 완성이 미완성이 될수 있고,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남들의 생각을 바꿀 순 없죠.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트라 생각해요. 생긴 것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저 또한 재밌고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들이 시그니처로 그리는 것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장을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이 또한 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거 화장줌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laughs> 이 귀여움을 좀더 카리스마를 더, 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많은 진화를 해왔겠어요. w h 나를 표현하는 거는 내가 낸데? 어. 그러니까 내가 나예요, 그냥. 어릴 때도 항상 뭘 그렸어요. 근데 뭐 벽에도 막 그리고 막 그랬는데 절대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벽에 뭐 그림 그리면 다시 새롭게 하얗게 벽을 칠해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길을 걷고 있고 맨날 도전하고 뭔가 하는 거를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거는 이거는 어렸을 때 DNA가 그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아이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조그만 아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거기에 정말 애기인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렇게를 항상 물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장한 만큼 문화 예술 교육이 좀더 어린 나이에 다양한 어, 문화를 겪음으로써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 정체성으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예술은 곧 나를 만든다. 어, 저의 앞으로 목표와 꿈은. 제인생에미완생된 부분은 좀 완성시키는 거 그리고 그 완성 자체는 저가 잘 되기보다는 앞으로 저랑 함께 할 사람들과 제 컬렉션을 어~ 함께 뭔가 입거나 구매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금의 네이크로바처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합니다.